보아 보죠. 네, 점핑 보아니까. 저희 점핑 보아 18년 차죠. 보아 선배님 안 나가요. 네. 기사들, 야 기자들아, 야 기자들아, 내가 한마디 해줄게. 보아 선배님 절대 안 나갑니다. 예, 저 절대 안 나간다고 봐요. 보아는 이수만 라인이잖아. 나간다? 라고 지금 기사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안 나간다고 봐요. 예. 왜냐? 이분은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 봐봐요. 저는 보아는 나가더라도 이수만을 따라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죠. 보아는 나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나가더라도, 만약에 나가면 이 사람은요 자기가 회사 차릴 사람이에요. 아니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님들아? 저는 보아 선배님 정도면, 아니 뭐 이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뭐 심사도 했고 아이돌 그 프로듀서 그것도 하면서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비슷한 취지로 해가지고 키워드 본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은 회사를 나가서 회사를 차리면 회사를 차리는 사람이지, 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는 이수만 선생님을 따라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아 팬들은 알겠지만, 보아 팬들은 알아요. 네, 압니다. 이미 근 몇 년간은 타이틀곡 가지고 이수만하고 많이 싸웠어요. 항상 둘이 생각하는 게 달랐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정규 10집 앨범으로 예시를 들면 그거야. 원래 샤이니의 돈콜미라는 노래는 이수만 선생님께서 보아 선배님을 주려고 만든 SM에서 정말 공을 들여서 몇 년 동안 긴 시간 동안 만든 노래인데 보아 선배님이 싫어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수만한테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어딨어 SM에. 그러니까 아니 대놓고 면전에다 말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 좀 다른 결로 봐야 될 것 같아. 내가 지금 좀 웃기려고 하는 얘기야. 근데 이게 다 팩트야. 이게 진짜 있는 얘기야. 이게 다. 그러니까 이수만 선생님이 보아 선배한테, 보아야 이번에 우리가 곡을 만들었어. 근데 이 곡을 내 개인적으로 타이틀곡으로 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번에 앨범을 발매할 곡에 타이틀곡으로 했으면 좋겠어. 한번 들어볼래? 한번 보아 들어봐. 들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하기 싫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아마 그러니까 제 예상으로 남는다는 예상을 하는 게 SM에서 그 멀티 레이블 체제로 갈 때 독자적인 레이블을 줄 것 같아요. 레이블을 줄 확률이 제일 높아 보여요. 좀 이렇게 봐요 저는. 여러분들의 예상이 좀 많이, 이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봤을 때, 제가 점핑보아 18년 차로 봤을 때 SM에서 제일 에고가 세고, 예, 속된 말로 하면, 그리고 보아선배 INTJ입니다. 여러분 INTJ 알죠? 그 성격 알죠? 예, 보아선배 INTJ예요. INTJ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MBTI 되게 중요한 거야. 내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얘기 아니야. INTJ 되게 중요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거야. 이런 거 예측할 때 INTJ는 본인만의 확실한 철학이 있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되게 규칙적으로 FM스러운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거지. 그냥 그거야. 이성수, 타경준. 아니 솔직히 이성수, 타경준 선생님보다 먼저 SM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거든요. 이성수 이사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들어갔고 확실한 건 타경준 선생님보다는 먼저 들어왔어 SM에 보아가. 그러니까 타경준 입장에서는 보아가 선배야. 아니야? 회사 선배야 내가 봤을 때는. 아닌가? 타경준 선생님도 90년대 들어왔나? 이성수 선생님은 90년대 후반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보아 선배님도 연습생 시절을 포함하면 90년대 후반부터니까 데뷔가 200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성수는 타경준 이사한테 보아는 가서 나 레이블 줘 이 말을 하겠죠. 아니 씨발 안 그러겠어? 나라면 그럴 것 같아. 나라면 나 레이블 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4월에 콘서트 부산콘. 아 저 이거 갈 것 같아요. 이거를 갈 것 같아요. 나 이거 좀 잠깐만, 이거 좀 사담 좀 하죠. 내가 그 라이브 하시는 분들 알게, 내가 3월 31일 날 부산 갈 예정이었어. 아니 원래 내가 3월 31일에 부산에 갈 예정이었는데 부산이 4월 1일인가 부산에서 콘서트 하신대.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거는 뭐 그냥 갈 수 있으면 갈 것 같아요. 나도 부산에 있으니까 이때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뭐 좌우지간 4월에 콘서트도 하시니까 이것도 하시는 걸 봐서 그냥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되게 불확실하면은 안 하지 않을까요 콘서트? 그리고 마음이 떠나 있었으면은 뭐 근데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이제 SM 소속 보아로 하는 팬들과의 마지막 콘서트다 뭐 이 말을 할 수도 있죠. 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자면 콘서트장에서 이제 마지막 곡 하시고 이제 사실 얘들아 이게 SM 소속으로는 이제 마지막 콘서트야 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근데 아니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지금 분위기 되게 좋아요. 그리고 보아 팬들 지금 보아 팬들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지금 데뷔 20주년 콘서트도 되게 오랜만에 3년 만에 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분위기 조질 일은 없죠. 제가 봤을 때 그럽니다. 그리고 보아 팬들 입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보아 얘기가 좀 긴데 보아 팬이다 보니까 보아 팬들 다 한 마음일 겁니다. SM에 있던 말든
알바는 왜요? 솔직히 말하면 SM에 없는 걸 바라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솔직히 보아 팬들 입장에서도 SM에 없는 거를 차라리 SM 나오라고 옛날부터 많이 했었어. 보아 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알바는 오고 솔직히 있던 말든 그래 알아서 하실 거고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본 가수 있었나? 갓다비트 보죠. 갓다비트 중요하지 않나? 슈퍼엠 같이 볼게요.